안녕하십니다. 이것은 정오 한류 뉴스입니다. 뭐 뉴스, 다 또 그에 맞게끔 영혼 이미 관련된 뜻 깊고 중요한 내용만이만 들고 돌아온 상태입니다. 자, 어떤 소식이 있는지 바로 한번 전달을 해드려 볼 건데요. 4년 동안 250만원 월세로 80억의 집주인이 된다는 장윤정, 도경환 부부. 가수 장윤정과 아나운서 도경환 부부, 배우 배용준과 박수진 부부, 뮤지컬 배우 김소현과 손준호 부부, 롯데그룹 등 대기업 임원 등이 지드래곤과 이웃 사촌이 되는 곳이 있다. 나인원 한남은 지하 4층. 지상 5에서 9층 9개동의 206에서 273제곱미터 이하 전용 면적, 총 341가구 규모로 이뤄진 아파트다. 외인주택 부지였는데 대신 증권의 자회사 대신 FNI가 고급 주택 단지로 개발했다.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6에서 7분 정도 꼼대가르손 거리를 조금 걷다 왼쪽 언덕길과 한남동 카페 거리를 지나가면 나인원 한남 입구가 나온다. 지하철 역사, 공연장 블루스퀘어 등과 가까워 입지가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남 더힐은 타운하우스처럼 꾸며지고 조용한 입지에 있어 중장년층이, 나인원 한남은 편의시설이 많아 젊은 층이 더 선호한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 설명이다. 비싼 만큼 주택 품질은 역대 최고급이다. 보안에 신경을 써 해외 고급 주택에서 볼 수 있는 외부인 출입 제한 시스템 게이티드 커뮤니티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도입하고 4단계 보안 체계와 원패스 출입 통제 시스템을 적용했다. 층별로 단독 엘리베이터가 있고 프라이빗 파티룸, 와인 창고 등 부대 시설도 있다. 철통 보안도 자랑한다. 모든 출입구가 닫혀 있으며 입주민만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 또 자연 채광이 유입되는 수영장과 사우나 시설, 호텔급 라운지와 카페, 음악 레슨실, 키즈룸, 와인 창고 등 고급 시설이 있다. 내부 마감재로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탈리아 등에서 수입한 최고급 원목마루를 사용하고 독일, 이탈리아 등의 수입 가전과 주방 가구, 수전 등이 있고 기본으로 설치된 삼성과 독일 밀레 가전제품 대형 냉장 냉동고, 오븐 등을 미국 다쿠 데커와 독일 가게나우 게게노의 제품으로 바꿀 수 있다. 비용은 1800만에서 2200만원이다. 또한 공간이 넓다. 천정 높이가 법적 기준은 2.3m인데 이보다 높은 2.45에서 2.6m다. 복층형 거실은 최고 7.3m에 달한다. 가구당 4대가 넘는 차를 주차할 수 있다. 시설의 규모와 보안이 확실해 그 가격이 대단하다. 여기에 살고 있는 트로트 여왕 장윤정과 도경환 전 KBS 아나운서 부부가 앉은 자리에서 30억 원을 벌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집값이 두 달 만에 급등한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지에 의하면 인근 한남동 부동산 관계자의 말을 빌어 3월에 거래된 동일 평수가 73억 원에 거래됐는데 만약 장윤정 부부 집이 매물로 나온다면 현재 시세로 최소 75억 원에서 최대 80억 원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약 두 달여 만에 30억 원 가까이 집값이 튄 것이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미소 짓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 바로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면제다.
나인원 한남은 일반적인 아파트와는 달리 임대 후 분양 아파트다. 대신증권 자회사인 대신FNI는 2018년 개발 사업 추진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와 분양가 조율에 실패해 채산성이 떨어지자 임대 후 분양으로 선회했다. 이 사업의 시행 및 임대 사업은 대신증권의 손자회사이자 대신FNI의 자회사인 DS한남이 맡았다. 입주민들은 4년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월세를 내면서 임차로 거주하고 이후 최초 분양가액 평당 6,100만원 그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다. 즉 입주민의 법적 신분은 임차인이지만 사실상 집주인과 다를 바 없는 셈이다.